부산지 수영구 망미동. 지금 부산에 이제 제 우리 그 추천 물건 강의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산 물건을 골랐는데 이것이 제대로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이제 부산 분들이 잘 알겠죠. 3분의 1 지분 매각으로 해서 이게 41%까지 떨어졌죠. 반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 땅의 앞집도 다세대를 지었고 옆집도 다세대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을 언덕에 이렇게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를 올라가는 여기가 지금 뭘로 돼 있죠? 계단으로 돼 있죠.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똑같이 된 것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는 보면 계단으로 되지 않고 경사로 공구리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다세대를 지었더라고요. 보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격이 41%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기 간단한 거죠. 낙찰 받고 아파트 등급으로 나누자고 우리가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41%다 보니까 50%를 사갖고 다른 사람들이 80%를 사가지고 간다면 배당으로 우리가 남는 거예요. 배당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 한다? 또 41%까지 떨어진다면 우리가 낙찰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땅 앞에 이렇게 뭐가 있죠? 절이 있죠? 사실 보면 여기도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언덕입니다. 이쪽 계단도 이게 언덕이고. 근데 여기는 지금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은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만들자고 콘크리트를 언덕을 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 옆에는 어쩐다? 다세대가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경매로 나온 것은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여기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쩐다? 남아있는데, 땅을 내가 다 사게끔 된다면은, 여기 개발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 계단을, 요 땅을 조금 낮추면서, 보면은 그 계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그 삐로띠로 만들면서 계단을 조금만 낮추면 밑으로 지하철 주차장을 집어넣고, 계단을 만들어 들어가 놓고, 그 위로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 분양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파죠? 파서 여기서 들어가서 된다? 이거를 삐로티로 해서 여기 뭐야, 그 자동차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를 조금 낮췄으니까 길쭉하게 만들어 갖고,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고 기형 자동차 언덕으로 올라가게끔만 만들어 놓은 램프로 만들어 놓으면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거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구청에서 허가했는데. 지금 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법에 걸려요. 지금 요약자적인 문도 들어가겠고 한다고 지금 전부 다 램프로 만들어서 휠체어도 들어가게끔 만드는데, 이거 휠체어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고 공동주택 만들면 휠체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지 저기 되는 거지. 무슨, 못 만들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죠. 16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용인시 타행구 전원주택 단지라고 했는데, 전원주택단지가 아니고 여기가 보면 실버타운 단지입니다. 실버타운이 이게 한 20여 년 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고 저도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버타운에 대한 것과 실버타운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봤던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실버타운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어디야? 그 남해, 남쪽이 남해가 아니라 주문진 바로 밑에가 남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 저기 뭐그 불교 쪽에서 저기 뭐그이 실버타운을 지은 것도 있고 그처럼 시내에서 지은 것도 있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천주교에서 그 재단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실버타운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실버타운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10여 년 전쯤인가 제 수강생입니다. 그 실버타운 얘기했더니 우리 저 수강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난 실버타운 싫어요. 아니 어디 어딘데 뭐 거기 뭐 저기 몇천만 원 내고 들어가면 뭐월 얼마 내면은 뭐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뭐 누르는 거다 있고 했는데도 거기는 괜찮지 않아요. 아 싫어요. 왜 그랬더니 거기 한번 놀러 갔더니요 서로 마주보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노인네들만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노인네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은 노인네들하고 혹시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바깥에는 나와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다가 죽어야죠.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아니 노인네들이라고 노인네들끼리 들어가서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게 결국을 보면 이 저기 뭐 실버타운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버타운으로 돼 있던 이집 하나가 어떤가? 경매로 나온 용인에 있는 걸로. 자, 그러면 용인에 있는 집, 주택인데 대지가 179평이죠? 그 다음에 건물이 몇 평이죠? 50, 몇 평이죠? 58평 건물도 상당히 큰 겁니다. 이런 건물이 얼마까지 떨어졌다? 1억 9천이요? 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땅에 이런 정도 건물을 가지고 용인에서 가지고 있으려면 4억 이상 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항공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항공 사진인데 이게 제 실버타운 단지인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요?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경비실이고 여기 대문에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경비실도 있고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 조용하고 좋은 곳에 이렇게 넓은 땅에 용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나도 아파트 팔고 일로 이사 가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깨끗이 지어져 있고 마당도 이렇게 좋고 그 이렇게 안드레아의 집 이렇게 있죠. 천주교에서 이렇게 지어서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